오늘은 먼저 번에 이거요. 요거 사과 피자 만들고 남은 사과 조림이거든요. 사과 조림이 한 요런 병으로 해가지고 그때 사과 피자 하고 계속 만들어 먹었어요. 그 다음에 잼 종류 있는 거 다 발라가지고 한번 튀겨 볼게요. 블루베리 잼도 남아 있으니까요.
엄마, 이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. 그러니까 내가 밥 여기서 해드릴 테니까 요거 튀긴 거는 이따 문주 주고 우린 여기서 바로 튀겨서 먹자, 엄마.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지 식빵이라서 너무 센 불에서 튀기면은 타. 탄 맛이 나. 이거는 연유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. 이렇게. 그래도 이게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. 우와. 안에 먼저 번에 그 사과 피자 만들고 남은 사과 잼을 해가지고서는 잘 드셔봐. 나왔다. 어때, 엄마? 엄마, 피자보다 나 어때? 피자보다 이게 낫다. 엄마 치즈가 싫어서 그래. 이게 더 맛있어 보이기는 한 것 같아. 맛있어? 맛있어? 아, 이거 잘 먹겠다. 연유를 뿌리니까 진짜 달짝지근한 게. 엄만 이거 연유 안 뿌린 거 한번 드려볼까? 난 그냥 안 뿌린 게 좋아. 안 뿌린 게 더 좋아? 응. 난 뿌린 게 더 나은데? 괜찮다. 이게 식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. 그치, 엄마?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야지 맛있지? 그러니까 밥을 튀기면서 바로바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렇지, 부러지겠지. 그러니까 맛있다.